저 안수미랑 너무 잘 어울려. 저 진짜 피자 스콜 고구마 피자 10년 만에 먹었어요. 진짜 스콜 나갈 때 먹었구나. 진짜로 진짜로. 저도 고등학생 때 먹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? 너무 먹고 싶었어. 역시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다. 너무 맛있는데? 고구마 무스랑 이거 치즈 크로스트는 이거 추가 탭에서 시켰고 따로 사장님 그 말씀에 머스타드 추가해달라고 했거든요. 근데 머스타드 맛이 통통해. 나 그래서 머스타드 맛이 왜 나지? 이랬어. 원래 좋아하는데 되게 많이 달라. 햄버거 소스 같은 느낌이야.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 고구마 무스만 먹으면 분명 언젠가 퍽퍽해지는데 머스타드를 이렇게 듬뿍 뿌리니까 훨씬 촉촉하고 맛있어. 그 양파도 되게 포인트다. 옥수수콩도 툭툭 터져가지고 식감이 좋아. 이게 계속 달달하다가 갈릭 디핑이랑 먹으니까 고소해져요. 저는 핫소스 뿌렸는데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하나도 안 느끼해. 아는 사람들만 시켜먹는다는 안심살 피자. 너무 궁금하다. 일단 비주얼이 되게 강력해요. 이 한 조각만큼 치킨이 들어있어. 한번 먹어봅시다. 칠리 맛이 그냥 잘 튀겨진 닭 안심에다가 스위트 칠리 막 뿌려놓은 맛? 닭 안심이랑 칠리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. 이거 은근 자극적이야. 나 그럼 좀 약간 뻑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드러운데? 약간 치킨 텐더 피자 같아. 텐더를 손으로 튀겨서 반 잘라서 올린 느낌? 생각보다 조금 얇은 스타일이네요. 근데 치즈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. 치즈 크로스트 하길 잘한 것 같아. 근데 칠리가 스위트라서 좀 많이 달긴 하더라. 핫소스 뿌려 먹어. 응, 핫소스. 그러니까 치킨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. 맛있어 보여? 나 훨씬 맛있어. 한국에는 좀 매운맛이 있어야지 좀 먹을 만한 것 같아요. 맞아. 김치 있어? 피자에 치즈만 추가했습니다. 이게 이제 곧 변신을 할 건데요. 와, 약간 헤비하게 먹고 싶으면 나 버갈 매니아로서 이거 너무 강력 추천이야. 이 소스랑 감튀가 진짜 조합이 좋고 핫소스 뿌리니까 느끼함도 되게 잡아주고 매콤한 게 또 조화롭고 좀 아쉬운 게 감자튀김을 배달하는 동안 좀 눅눅해져서 바삭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베이컨이랑 갈릭 스프를 추가한 까르보니 피자. 와, 파스타 면식되는 게 너무 맛있다. 역시 밀가루가 제일 맛있어. 근데 베이컨이 추가됐는데 약간 베이컨 맛은 안 느껴진다. 왜냐면 하나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건 좀 더 추가해도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베이컨 부분 먹으니까 짭짤한 게 확 올라오면서 훨씬 잘 어울리고 조화로운 맛이에요. 갈릭 스프레드 이게 좀 마늘빵 맛이 나긴 하는데 이게 좀 약해. 좀 약간 아쉽고 하지만 한 줄 뿌려져 있는데 적어도 한 두세 줄은 뿌려야지 맛이 날 것 같은? 진짜 까르보네랑 마늘빵이랑 같이 먹는 느낌 괜찮은 것 같아. 조금 더 풍미가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이거는 치커홀릭 마이크의 파인애플을 추가한 피자입니다. 저희는 개인적으로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한 입 먹는데 매콤하다가 파인애플을 딱 씹으니까 과즙 그냥 입에서 그냥 와, 불맛 가득한 고기에서 갑자기 향긋한 파인애플이 딱 들어가니까 뭔가 딱 깔끔해지는 느낌. 이게 피자 스프라서 되게 고급지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난 파인애플 피자 처음 먹어보는데 좀 괜찮은데? 처음 먹어봐? 이거 하나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안 질리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만약에 피자 스프를 또 시키게 된다면 이거 무조건 시킬 것 같아요. 파인애플 꼭 추가해서. 저희가 다 먹어본 결과 각자 다시 시킨다면 이 피자를 먹겠다 하는 걸 골라봤는데요. 일단 저는 직화 홀릭 바이트를 다시 시킬 거예요. 고구마도 충분히 맛있어서 마지막에 좀 약간 마음이 흔들렸지만
아무래도 좀 달달해서 언젠가 금방 물릴 것 같아가지고 치카바이크는 진짜 물릴 틈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시 시키겠습니다. 고민 끝에 버걸풍 치즈 피자. 왜냐면 일단은 제가 토핑이 없는 치즈 피자 오리지널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버걸풍이 올라가니까 나는 그 조합이 너무 좋았어. 아니야, 인정해야 돼. 이거 감자튀김 덕후들 지금 난리 났어. 이거 지금 피자 스쿨 사장님들 전화 주면 나 마린봇 저는 고구마 피자. 아니 다른 것도 맛있는데 고구마 무스에 옥수수랑 치즈 조합이 너무 좋았다. 저는 지카바이트랑 고구마랑 엄청 고민하다가 지카바이트를 1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 이유가 지카바이트는 그냥 먹어도 찍어 먹어도 그리고 바이트 떼먹는 재미까지 있기 때문에 1등으로 선정했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조금 더 색다른 피자 스쿨을 즐겨보세요. 와~